안녕하세요, 유피입니다. 오늘은 고교 계단교신의 트리들과 그리고 그 트리들을 이용한 100층 클리어 영상을 찍어서 편집해 왔어요.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게요. 우선 첫 번째 기술은 전등을 밟고 책장에 오르는 기술입니다. 이 기술은 비명 좀비, 울보나 그리고 보스를 잡을 때 유용한 기술이에요. 영상에서 보시는 것 같이 전등에 올라가지고 저격총 스킬이나 점프 플러스 구르기 스킬을 이용해서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이쪽 구멍은 그냥 냄병기 들고 올라가면 되는 건데 반대쪽 구멍 같은 경우에는 탄약함을 설치 후 올라가야 돼요. 두 번째 스킬은 계단교실 안에서 구멍에 들어가기입니다. 첫 번째는 체기에서 저격 스킬하기. 저쪽에 보이는 의자 쪽을 에임을 맞추고 그리고 저격 스킬 플러스 점프를 동시에 누르면 돼요. 저격 스킬 좀 더 먼저. 그리고 두 번째는 책장 위에서 점프 플러스 구르기 플러스 달리기. 이건 좀 고난도의 기술인데요. 탄약함을 깔고 세 개의 버튼을 거의 동시에 눌러야 돼요. 연습이 많이 필요하지만 데미지를 받지 않고 돌아갈 수 있어서 좋은 기술입니다. 그리고 세 번째 기술은 의자 위에 펜스나 탄약함을 설치한 후 올라가는 기술이에요. 이 트릭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쓰는 트릭이에요. 구르기 점프, 그리고 마지막은 펜스. 펜스 같은 경우에는 쉽게 부셔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돼요. 그 다음 기술은 이제 칠판 위에 올라가는 기술입니다. 책장 위에 탄약함을 깔고 냄병기 들고 그냥 뛰면 되는 거예요. 그럼 이제 기술들을 사용해서 100층을 가볼게요. 먼저 발전기를 켜주고 저 구멍에 올라가주면 되는데 제가 컴이어서 폰 유저이기 때문에 에임이 잘 안되네요. 그래서 그냥 탄약함 깔고 첫 번째 보스는 네 번째 칸에 탄약함을 설치 후 그 위에서 때리거나 난간을 때리거나 밑에서 내려가서 죽일 수가 있어요. 난간은 오른쪽이 잘 되더라고요. 내려가서 방법을 제일 선호하는데 왜냐면 가장 많이 노출이 되거든요. 그리고 다시 전등 위로 올라가주고 좀비들을 다 죽여줘야 돼요. 어그로 끈 다음에 화방으로. 이제 두 번째 보스가 나오면 잠몬 먼저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아래에 내려가서 보스와 1대1 대결을 할 거예요. 전술 장비 하나 깔아놓으면 좋아요. 보스 피가 얼마 안 남았다면 다시 구멍으로. 마지막 보스는 잘 끼운다면 구멍에서도 죽일 수가 있어요.
하지만 저는 떨어졌기 때문에 책장 위에서. 저기 칠판에서도 끼울 수가 있는데 오른쪽에. 그거는 좀 고난도의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책장 위에서 하는 게 불안해요. 탄약감을 여기 말고 벽 쪽에 좀 더 붙여서 했어야 되는데 좀 잘못 설치했네. 어쨌든 이렇게 죽여주고 잡몹을 마저 정리하면 끝. 백층 도핑은 안정성이 들어간 오렌지 달겠지? 그런 게 좋아요. 그러면 저는 이만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 안녕!